왜? 외웠는데 못 봤어, 그냥 못 봤어. 맞아? 자, 태인. 쌤의 이름이 뭐죠? 네. 민준, 승급 3차 뱀 통과할 수 있도록. 예. 쌤이랑은 이제 좀 가깝게 수업 못하는데, 어쨌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n a culture where there is a belief that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문장만 봤을 때 숙제 잘 해오셨다면 김현이야. 주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응?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네. 뭐 어떻다고요? 엄마에 있다. 아, 지금 번역을 하신 건가? 준원 주제가 뭔가요? 인생은 자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처음은 주제가 뭐죠? 제가 아빠의 허락해주는 한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나? 네, 자,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문화, 외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민준은 그렇게 읽으셨나? 네, 자, 오겠습니다. 자, in a culture where there is a belief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법 하나만 보고 갈 거예요. 자, belief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없지. 자, 그런데 긴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홍지구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럼 이 대시를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까? 동격. 동격의 대시다. 동격의 대시입니다. 메모해 주시고. 자, 네가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 신념이 있는 문화권에서 There is no problem in choosing 선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첫 문장 시작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볼게요. If a person can be unburdened from their cares of duties. 자, 만약 사람들이 unburden, 부담을 덜 수 있다면 from their cares and duty, 그들의 관심과 의무로부터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자, 그들의 관심과 부담을 덜, 의무를 덜겠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압박이다. 해야만 해야 한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 문화로 치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물론 입시의 도피로서 새로운 공부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프로그래밍 배우러 다니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너네 프로그래밍 배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뭐 이제 물론 대학도 3년제지만 대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 회사로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 두 명 정도 대학을 보냈었는데 게임 전공으로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겠지? 자, 그러면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나머지 넷과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자, 쌤이 지난번에 색깔로서 표시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 틀리셨죠? 홍지호 정말 주먹질하고 싶네요. 네, 1번.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reason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라고 했는데 구문문서 같이 해보자. 자, 그들이 자, 문제를 가지고 있어. 뭐 하는 것에 making choices 착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선택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is
자, 대절 생략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보어절입니다. They believe that 대디아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대디아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What they may want. 그들이 원할지도 모르는 것은요. 털 두 번씩 is not related. 관련이 없다. 뭐랑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그들이 해야 할 것. 그들이 해야 할 것. 그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외부적 압박일까요? 내면의 욕구일까요? 내면의 욕구? 아, 아니에요. 외부적 압박. 외부적 압박입니다. 외부적 압박. 여기다가 그러면 왜 앞서는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 외부 고려사항 아예 그냥 말하고 있다. 왜 앞. 외부 고려사항은 is greater. 더 큽니다. 뭐보다 their desires. 그들의 욕구보다 뭐야? 내면의 욕구. Now, when this is an issue in group, 이게 한 집단에서 문제가 된다면 we discuss what make for good decisions. 우리는 무엇이 좋은 이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다. So, if a person can be unburdened from their cares and duties. 자,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 외부적 압박이야, 내면의 욕구야. 외부적 압박. And just for a moment, 잠시 consider what appeals to them. 무엇이 그들에게 매력적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매력적인 게 뭐겠어? 내면의 욕구. 오케이. 그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내면의 욕구일 것이다. 내면의 욕구. 자, 그래서 5번은 아예 말하고 있지. Their external pressures. 그들의 외부적 압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정답은 4번밖에 없다. 자, 김현영 맞았습니까? 틀린 이유가 뭔가요? 복습 부족이에요. 복습 부족이에요? 네. 복습 좀 하자. 자, 그러면 밑에 것들은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을 고르고 보기를 해석하시고 문무석 같이 따라해 줄 거예요. 오케이? 자, an important task of the group is to achieve a high level of performance라고 말하고 있어. 자, 중요한 과업이야. 뭐, 한 집단의 중요한 과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주어부터 틀렸어요. 그룹의 어떤 업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그룹의 중요한 업무는 is to achieve 성취하는 것이다. 말을 high level of performanc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세부 분석하시면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행의 높은 단계를 성취하는 것이다. 자, 한 그룹의 과업은 수행의 높은 단계를 성취하는 것이다. 수행의 높은 단계를 성취하는 건가요? 전혀 never ever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신정은 맞았습니까? 예. The feeling yourself from external pressures allows you to get what you wan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 네모 쳐보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자,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자, freeing yourself. 너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뭐로부터? 외부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투부정사 이쪽도 get, 얻는 것이다. 뭐를?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자, 외부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쌤은 외부적 압박에 있었기 때문에 쌤이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했어. 쌤이 한테 꿈꿨던 건 댄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가만히 서가지고 입이나 납을 버리고 있고 살만 쳐 오르고 있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공부한 지식을 퍼뜨리고 있지. 하지만 아무리 퍼뜨려도 튕겨나가고 있죠 이렇게. 네. 좀 틀리고 앉아 있잖아 지금. 2번 맞았어? 잘 받았어. 자, cultures you can have anything you want. 10 to 10 to 뭐야? 문장 잘못 썼어요. 텐트 한번 지워주세요. 자, 10 to ignore
achievement by collective consensu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consensus라고 말하고 있는데, the cultures. 자, you can have anything you want. 이렇게 해보자. Cultures, you can have anything you want. 자,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문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문화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자, 보어 처리해 주시고, 자,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성취를, 누구에 의한 성취를? 집단적인 합의에 의한 성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문화는 집단적 성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의해 무시당하는 거지. 그럼 무시를 당하려면은 그거지. 그 수동태가 무시를 하는 거. 수동태. 집단적인 성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집단적 합의에 의한 성취를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지. 거기선 내 맘대로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껏 이렇게 놓은 것,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방구석 찐따들 열심히 폄하 댓글들 달고 있죠. 그래서 국뽕이니 일뽕이니 뭐 중국몽이니 하면서 싸우고 앉아있죠. 경험이냐? 아니요. 고등학교 때 뭐 그런 댓글은 달았어. 우리 세금 어디다 쓰고 있냐? 나 내지도 않고 있냐? 세금도 안 내는데 우리 세금 어디다 썼냐고. 이 지랄. 그 막 꼭 공공기관들 이제 뭐 노숙자 쉼터가 폭우 때문에 문이 닫혔어. 그래서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는 거지. 폭우 때문에 오늘도 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숙자분들 막 인터뷰 해놨어. 그럼 댓글 봐. 우리 세금 어디다 쓰고 있냐? 뭐 세금 어디다 쓰긴 내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입 닥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세금 내고 있는데 그런 일 있어도 그런가 보다 이러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댓글도 연령대를 공개해야 돼. 자, The control of individual desires by external pressure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the of the individual's life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컨트롤, 누구의 컨트롤? 개인의 욕구, 누구에 의한?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욕구, 외부적 압박에 의한 개인적 욕구의 통제는, 외부적 압박에 의한 개인적 욕구의 통제는 contribute, 뭐하는 경향이 있어? 기여하는 경향이 있어. 뭐냐면 개인적 삶의 stability. 자, stable이 무슨 말이에요? stable은 안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tability는 안정성, 안정. 그럼 개인 삶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대. 외부적 압박에 의한 개인의 욕구 통제는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의 삶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요즘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for the achievement of group goals, it is inevitable to control the desires of members. 자, 집단의 목표의 성취를 위해 뭐다? 가주어다, 진주어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inevitabl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inevitable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무슨 뜻이지? 아, inevitable. 어벤져스. 필연적. 난 필연이다. 딱 했는데 혹시 봤어요, 영화? 스포 아니지? 그거 거기에 라인 맞게 아이언맨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로 시작. 별로 안 쉬운 게. 네. 지시. Control the desires of members. 자, 그 구성원들의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불가피하다.
욕구 조절이 불가피하다. 이지랄. 그리고 저기 사회주의에 선을 읽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쌤 군대에 있을 때 북한 장교 하다가 탈북해서 넘어온 그 장교의 설명을 듣는데, 이사 갈 때도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어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개인의 욕구를 그렇게 조절해서는 안 되겠죠. 자, Understanding how to develop respect for and knowledge of other cultures begins with re-examining the golden rule. 주제가 뭔가? 혹시 읽어본 태인 주제가 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읽어본 민주는 주제가 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배워본 지호 주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거론하는 이과생이신가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는 뭐? 그 단어 제스처 다문화에서 다른 의미. 네. 쌤이 그 형광펜치라고 했던 것만 딱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김현이 형이 얘기해보라. 만회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국말은 오해를 더 있을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원이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황금룰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어디에서? 문화에서. 문화에서? 문화적 차이에서. 다중문화 배경에서는 그 네, 다중문화 배경에서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쌤이 예시도 막 들어줬었어요. 남미 가서 이러고 있다가 카메라한테 주먹 날리고 했었던 거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그 민준이랑 태인이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 in a multicultural setting, however, 여기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다중문화 배경에서는 그러나 밑줄 그었어? 다 그으라고. However, which words, gestures, beliefs, and views may have different meanings. This rule has an unintended result.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문화별로 그 문화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제는 이따가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중 어법상 어색한 두 개를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 자, A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standing. 얘 지금 문법 이름이 뭐지? Understanding. 분사부문? 동명사. 자, 여러분 동명사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법상 옳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 이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Will be treated well. 자, 우리 어법 끝에서 태배웠어요. 태. 태는 간단하게 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지? 시제. 시제?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오늘 폼이 많이 떨어지시네요. 주말을 너무 잘 보내셨나? 자, 목적어 없지, 부사만 왔지, 수동태 적절하다. 네. 자, C번 보겠습니다. 자, where everyone is working within the same cultural framework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관계부사 다음에 문장이 어떻다라고 배웠어요, 민준? 불완전하다고? 누가 그랬어? 대꾸와. 자, 관계부사 다음에 문장이 완전해요. 문장이 완전한데. 자, work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선생님, 나 자동차가 무슨 말이에요? 뭐? 선생님이 극한의 클리닝을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오케이? 그럼 저걸로 문장이 끝난 거야, 지금. 문장이 완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where 다음에 문장 완전했지? 맞았다 이거요. 네. 오케이?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떻다라고 배웠습니까, 태인? 불완전의 영어 볼게요. Words, gestures, beliefs, and views. 어? 2, 3. Views may have different meanings.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럼 틀렸지? 뭐로 바꿀 것이다? 멀티컬처럴 세팅이기 때문에 유니치 혹은 웨어로 바꿀 것이다. 유니치 혹은 웨어로 바꿀 것이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which 나왔네요. My culture is better than yours.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저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럼 위치 틀렸어. 오케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동격에 대슬 쓸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1번 보자. We believe we are doing what is righ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기에 삽입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하고 있다. 우리는 하고 있다. 무엇을? 맞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고 있다. 맞다라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 완전해. 네, 자, 끝나고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들. 자, G. Interpreted예요. 지금 수동태야, 수동태.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도 맞아. 오케이. 자, 이 글에 빈칸 기억 아래 빈칸 기억 니은에 들어갈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above golden rule. 자, 위에 있는 황금 규칙에 따르면 황금률에 따르면 this rule applies. 이 규칙은 잘 적용이 돼요. 어디에? 단일 문화권에. 단일 문화권에. 근데 이제 하나로 말하고 했어요. 원래 문장에서는 모노컬처럴 세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단일 문화로 줄일 수 있지. 그래서 모노컬처 넣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거, 쌤이 아까 밑줄 그으라고 했었던 거 뭐였지? 멀티컬처럴 세팅이에요. 이거 한 단어로 줄이면 멀티컬처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6번. 다음 내용을 요약하겠다. 다음 내용을 요약하겠다.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other. 다른. 뭐를 지금 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첫 문장에. 첫 문장에. Culture. Okay. Cultures. Other cultures.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Cultures. Starts from. 뭐로부터 생각한다 라고 했어. 뭐로부터. 재검토. 좋아요. Re-examining. 이 re-examining 넣어주시면 되겠고 and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자, what it take for granted 인데 take a for granted. 이거 take 목적어 for granted는 당연히 여기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우리의 문화에서. 자, since. 왜냐하면이야 이거. 왜냐하면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can be 뭐가 될 수 있다? miss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 되겠지. 오케이? 자, miss가 들어가야 되는데 miss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interpret differently in a 뭐뭐뭐뭐 컨텍스트에 뭐뭐 어떤 컨텍스트 다중문화적인 맥락에서 multicultural 럴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 넣어주시면 된다.
알았어요. 다중문화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밥그릇 요만했거든요. 조선시대 밥그릇 이만했고 일본인 밥그릇 요만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성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 산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여기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조선인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조명이나 보니 포위를 해서 아 이놈들이 한 달이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세 달 걸린 거야. 그래서 세 달 걸려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그냥 일반 밥그릇에 밥을 먹었거든. 그런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말하길 이놈들이 오래 버티기 위해서 간장 종지에 밥을 먹었고 일반 밥그릇에 간장 종지를 그래서 다중문화적 관점으로 헤아리지 못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사람한테 어떤 조선 사람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뭐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과일을 막 줬어요. 뭐 복숭아 20개, 뭐 수박 2개, 뭐 참외 뭐 30개, 뭐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밥을 먹어야겠다고 집에 돌아갔어요. 밥 줬으면 그냥 끝났을 건데 그 중국인 입장에서도 그냥 성대히 대접을 했는데 조선 사람은 다 처먹고 이제 밥까지 먹으러 집에 갔다. 문화적 차이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ur brains are constantly solving problems every time we learn or remember or bilibili something. We solve a proble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제 맨날 지호부터 시작하면 불공평하니까 신정은 주제가 뭐죠? 그것은 쌤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예시라고 했어. 주제는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우리 애는 끊임없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 understand 넣어주시면 되고 자, 1, 2, 3, 4, 5, 6에서 어법상 잘못된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sychologists are characterized or infant language learn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적어 있는데 수동태 대요 안 돼요? 목적어 있는데 수동태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땡. 그래서 characterized 하셔도 되고요. 혹은 완료 시제인 have pp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적어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아. 1번. 그럼 그 빈칸에 are characterized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have characterized로 넣어주시고 능동의 의미가 되거나 혹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쌤 이따 답지 못 받은자 이따 답지 줄게요. 답지 이따 태인이도 이따 채워놔. 자 2번 extending to children such scientific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묶어주시면 분사 부분 딱 넣었어요. 분사 부분 딱 넣으시면 그리고 extend 확장하다 2번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요. 그냥 분사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3번 어딨어요? is a cult 이거 쌤이 토요일에 암기하라고 했었던 말 occur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지? 발생하다. 이 친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이 말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지? 거기다가 자동사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problem must be solved. 문장 끝났지?
목적 없지. 맞아요, 틀려요. Problem must be solved.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we have all been solved. Problems. 우리는 모두 been solved. 수동태 될 수 있어 없어 목적어 있는데. 안 되지. 그럼 뭐야? 그래서 we have all solving 하거나 혹은 그냥 we have solv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음? 자, 그다음에 6번 what you are doing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What we are doing으로 해서 의주동으로 바꿔줘야 된다. 의주동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비대시된 단어들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시된 단어를 문맥에 맞게 써보자. 자, how 삐리삐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쌤이 암기하라고 했었던 이 어구를 쓰라고 했다. 내롤로는 뭐뭐도 말할 것도 없고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레덜론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암기 구문이었어요. 레덜론 어떻게 문법적인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이. 그래서 레덜론 how grammatical rules work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번에 들어갈 건 한번 찾아볼 겁니다. C번. 자, C의 이시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쓰시오. C의 이시. C의 이 어디 있어? 이거. 자, 봤더니 감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is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 감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었다. 자, 데일리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없구나. 다음 주에는 잘 수업 들으시고. 네. 자, 본 교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 친구들은 원래 사실은 이 지금부터가 쉽다는 거예요. 새거 배우고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알겠어? 렌즈 끼셨나요? 네. 렌즈 한 번 더 껴. 금방 풀 수 있는데. 아, 다음 장이에요. 자,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가는 날 내일 다시 와? 뭐하고 보낼 예정이지? 범자몽 친추하세요. 범자몽 친추하세요. 제가 오늘 너무 늦어서 서울은 못 넘어가고 반피할 것이다.
탑소락 한번 보여줄게. 풀었어? 네. 오케이 맞았네. 정원이 풀었어? 네. 오케이 맞았네. 자신있게 골라보세요. 어깨 맞았네. 그대만 나왔다. 고일 SA 어? SA 나왔어. 그럼 비밀을 폭로해버리면 어떠세요? 아? 고일 SA로 이거 쓰라고 나왔다고? SA는 외워서 안고고 특유의 외부식.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더치 바이스클 컬처 더치가 어디야? 도치 더치페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그래서 그 맞춤법 틀린 사람이 진짜 너무 충격. 우리 더치페이 하자. 이지랄 더치페이 하자. 더치페이. 자, 네덜란드 자전거 문화에서 우리 일산도 자전거 동네. 쌤 아주 처음에 마음에 들었는데 왜 그렇게 자전거 도로만 걸을까? 자전거 가라는 길을 왜 사람들이 걸어가? 진짜 한번 뒤에서 한번 받아버리고 싶어. 자, It is common to have라고 하는데 이시 뭐 받아주고 있어요? To have. 오케이, 가져와 진주와. To have a passenger on the back sea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to have a passenger, passenger가 뭐야? passenger. 승객. 네, 승객. 승객을 뒤에 태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승객을 뒤에 태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So as to follow the rider's movement라고 돼 있는데, 자, so as to 이거 중학교 때 한 번 다루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무슨 뜻이게? So as to. 정은 아는 눈치인데. 어? 좋은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So as to. So as to. 자, in order to예요, in order to. In order to는 그럼 뭐야? 뭐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에요. 중학교 때는 한번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대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Follow the rider's movement. 그 운전자의 움직임을 따라하기 위해서 The person on the back seat 그 뒷좌석에 있는 승객은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조동사 hold on tightly 꽉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꽉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인이랑 민준 옆에 적어놓으세요. 첫 문장에는 소재가 나올 거예요. 첫 문장에 소재가 나온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bicycle, turn not just by steering but also by lean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not just 나오면 동그라미 치세요. 나동니랑 버들수예요. 버들수. 나동니의 버들수비 어떻게 해석하지? A뿐만 아니라 B도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전거는 턴이라고 돼 있는데 턴 이대로 문장 끝난 거예요. 턴. 턴이 뭘까? 돈다. 턴은 변화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자전거는 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 방향 전환을 한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스티어라고 있는데 스티어가 뭘까? 스티어. 스티어라고 하면 배의 그 키에 키야, 키.
키 이렇게 돌리는 거 알지? 네. 그 선장이 돌리는 거. 그럼 키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맞는 동사가 뭐예요? 키를 돌려요. 키를 돌리는 행위. 그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하지? 항해하죠. 어? 키를 항해. 조종하. 키를 조종해서 항해를 하지. 조종하다. 조종하다. 자, 조종함으로써 그리고 또 린. 린이 뭐야? 린. 태인아, 린이 뭐지? 기대다. 기댐으로써 방향전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the passenger, 그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lea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기댈 수 있다. 누구처럼? 운전자처럼. 그러면 네덜란드 자전거에서는 운전자처럼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좌회전하고 싶을 때 가끔 속도를 주체를 못할 것 같으면 몸만 기울여도 왼쪽으로 갈 수 있죠. 오른쪽으로. 그렇게 가다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뒤지게 아팠어요. 자, a passenger. 승객이야. 그 사람은 누구냐면 who would keep sitting on a street. 까지 묶어보자. 자, 승객이에요. 뭐 할 사람? keep sitting. 계속 앉아있을 거야. 어떻게? sitting up straight. 그래서 꼿꼿하게 서 있는 승객은 would literally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거. literally가 무슨 말일까? literally.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be pain 아플 거예요. in the behind 뒤에서. 비말 나왔어. 뒤에서 아플 것이다. 똑같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자, 그러면 지금 2, 3, 4 문장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전거. 자전거에서 어떻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자랑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5, 6번은 안 읽었지만 똑같이 움직임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말하고 있겠다라는 거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7번도 뭐겠어?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거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읽어볼까? 그러면 맞는지. 자,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에서는 this is even more critical,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리딩 하세요. 똑같이 기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므로 자, 승객은 있어. true partner. 뭐야?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어디에서? 운전하기, 타기에서. 뭐 하기로 지금 기대됐냐면, 자,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자, being 생략된 겁니다. being expected to 뭐 하도록? 운전자를 따라 하도록. 자, 그러면은 지금은 딱 봤을 때 2번 문장이 이쪽에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어? 2번 문장을 빈 칸에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follow the rider's movement를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 follow랑 같은 말 지금 선택지에 뭐라고 나와 있지 지금? mirror. 반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그대로 부르면 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럼 딱 시간 맞췄어. 잠깐 휴식하겠습니다.